대선이 끝나자마자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정치권도 민감하게 이번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일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한 여야 반응은 이광희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대선 당시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수사와 감사를 받고 책임도 지겠다고 한 만큼 경찰의 수사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법인카드 수사 결과에 따라 조기 등판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한 데 이어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정치보복 성격의 수사에 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판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수사 역량과 수사권 재조정에 관한 국민적 판단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인수위원회는 사법당국이 처리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을 TV조선에 제보했던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